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 온리뷰 구독하기와 유튜브? 아니요, 페이스북. 네, 안녕하세요. 온리뷰 아트 도입편 온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부다덕입니다. 자, 일단 뭐 딱 봐도 그냥 캡틴 아메리카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딱 봐도 정확하게. 그냥 딱! 에이, 우리 뭐 남자라면 뭐. 근데 오늘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라고. 뭐 특별한 게 보다는 네. 자랑? 나 이런 거 있어. 나 리치 부다덕이야. 어쨌든 이걸 가져온 네. 거는 어벤져스 개봉 기념판이거든요. 아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? 그렇죠. 2013년도 네네. 버전이고 이때 어벤져스가 나온 건 사실상 영화나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였어요. 그 히어로들이 다 같이 나와서 맞아. 나온 거 자체만으로 맞아 큰...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영웅들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웅들의 성향이 약간씩 다르잖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 머리 그리고 어떤 여성 편력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언맨 좋아하거든요. 저도 아이언맨 무척 좋아하는데 일단 레드 컬러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, 저도요. 저 그래서 빨간색. 아 맞다. 저 방송하는 녹화하는 날 그래도 빨간색 팬츠 많이 입어요. 아 진짜. 진짜로. 아 그렇구나. 네네. 평소에는 까만색 팬츠. 죄송합니다. 네. 퍼스트 어벤져라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 1편이 있었어요. 네. 사실상 영화적으로 흥행도 못했었고 이슈도 뭐 없었어. 맞아요. 저도 나중에 봤어요. 네. 근데 이제 어벤져스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아. 상당히 많이 좋아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사람이고 좀 구닥다리에다가 보수주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어벤져스의 리더가 되고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내용상에서 봤을 때는 빠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영화가 잘 되면서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는 게 보여서 실제로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. 아, 그럼 부다덕님은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. 일단 그 전투적인 센스라든지 전투 능력은 이 사람이 제일 최고치라고 찍혀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이건 짱 아니에요? 전투단이, 아오. 군대, 부대, 아~ 단위 그런 모든 전면전 배틀 네. 아 어떤 파이트 말고 배틀 배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네 어쨌든 군인이니까 네 그렇죠. 캐릭터 자체가 아까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구닥다리 뭐 우리 약간 꼰대스러운 약간 이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. 말이 안 통하는 느낌들이 좀 많죠. 맞아. 융통성이 없어. 네. 그래서 피곤해. 약간 그 우리 아버지랑 술 먹을 때 느낌 나고. 근데 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네. 토니 스타크나 뭐 이런 밸런스들을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긴 또 토니 스타크가 워낙 또 약간 도라이니까. 베어 그릴에서 조금 아쉬운 게 네. 플랫폼이다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제일 상징적인 방패가 없어요. 맞아, 방패 어디 갔나? 쉴드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토니 스타크 아버지도 참여가 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비바르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네. 그 방패를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죠. 그래서 11호 맨 끝 장면을 보면 네. 토니 스타크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놓고 가라 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가죠. 난 그때 되게 짜증났었어. 아 왜냐면 이게 다구리 아니야.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? 아니 1대1로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둘이서 다구리 친 거 아니에요. 아이언맨 팬으로서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영화보면서. 속상했어요. 근데 약간 그 방패를 놓고 하는 것도 되게 신념에 대한 의사표시도 있는 거고. 아 캡틴 아메리카에 그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나 방패를 보면 이제 미국 성조기의 베이스인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 캐릭터가 어떤 모티브를 가졌는지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은 아이언맨 3에도 나왔던 이제 패트리어트 네. 슈트가 있는데 그 워머신이 원래 맞아요. 회색이었거든요. 네. 근데 패트리어트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런 맞아요. 원래 오리지널 코믹스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적인 그 고블린이라는 아빠가 그걸 만들게 되고 아~ 쉴드가 지금 해체가 영화에서는 해체가 됐는데 네. 그 아이언맨이 빠지면서 이제 그 고블린이 이제 쉴드의 국장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다크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왔던 슈트가 이제 패트리어트로 나온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약간씩 가져오는 게 있어요. 그럼 이거 배우분이 아이언맨 한번 가져놔야 되는데 이어서 아이언맨, 얘기하려면? 아이언맨이 이제 마크 7이 있고 네. 그러니까 어벤져스 1 버전이 그렇죠. 있고 뭐 마크 42 그러니까 네. 아이언맨 3 버전 네. 아이언맨 3 버전이 다 나왔어요 배우분이로? 네 다 있어요. 다 배우겠습니다.